집에 그게 있는 줄 어떻게 알았어, 저거. 당황한다. 당황했다. 아, 이게 내 게 아닌가? 아, 지금 안 켜셔도 돼요. 아직 안 켰어요. 시작을 안 해가지고. 예. 요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채팅이 막 올라오고. 야, 진짜. 오랜만에, 오다 왜 중간에 한 번 더 오신 것 같은 느낌을 받지? 아, 약간 늦구나. 예, 조금. 늦어. 2초 정도. 그러면. 예. 딜레이가 좀 있습니다. 아, 요즘 스트리밍 하시는 것처럼. 아, 이게 벌써 작년이구나. 작년에 끝났구나. 요 형님이 하시는 거. 네, 끝났어요. 예. 이게 유튜브가 웹 예능이네. 웹 예능이네요. 유튜브. 그렇죠? 그러니까 웹 예능인데 그냥 형님 개인 유튜브가 아니라 아, 그냥 컨텐츠. 앤드로메다에서. 아, 앤드로메다. 쓱 해서 형님 걸로 싹 시작하시지. 말조심 안 해도 돼요? 말조심해야지. 오, 바로. 바로 지금. 말조심해야지. 소통 방송. 아, 근데 되게 스트리머로서 준비가 돼 있으신 것 같은 느낌. 말조심해야지. 저희 베텐에 도네를 도입하자는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도네 시급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영 형님이 말씀하신 바로는 인당 10만원까지가 제한이고 네네. 총 금액 한 해 방송당 100만원 맥시멈이다. 네, 하루에 100만원. 그리고 뭐 100만원 이상은 안 돼요. 얘기로는 현물 얘기도 했어요. 최저 10원부터. 최저 10원. 네. 오케이. 상품권도 10만원까지만. 아, 상품권이 왜 있어요? 현물. 대단한 상품권. 아, 상품권으로 할 수 있게. 네, 상품권도 보내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요즘은 도네이션에 상품권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만드는 거죠. 베텐만. 베텐만. 별밤 간다. 뭐 반지나 금반지. 아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왔어. 돈에 리액션 가능하냐고. 근데 이 공중파에서 네. 리액션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문제가 되죠. 네. 그래서 그냥 받는 것까지는 누가 보냈다만. 누구님? 이렇게 짧게 해줘야지. 막 어디서 춤추고 뭐 이러면 이걸 또 씻는 사람들이 있어. 받는 것까지는 되는데 리액션은 그 리액션은 안 돼요. 오케이. 그 문제의식이 될 수 있어. 100만 원 쓰면 임플란트 하시면 아, 100만 원은 안 돼. 1인당 10만 원까지. 네. 그걸로 그러면 나오겠다는 출연자들 줄 설 것 같은데 그 수익을 방송국이 뭔가 다 갖는 게 아니라 좀 아, 거의 이제 출연료로 와 그렇죠 네. 게스트 출연료와 또 정연국 같은 날은 다 받아오고 넉살 출연료를 아 그러니까 이게 중복 그 고정 게스트와 또 특별 출연자가 그렇지. 나오는 마피아 게임은 좀 애매하네요. 그럼 이제 고정 게스트는 뭐 맥시멈 또 한 10만 원 보내서 그렇게 해줘야지. 네. 아. 그리고 뭐 배민에서 시켜준다든지 뭘요? 야식 아 즉시 밤 시간이니까 여기로 아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데요? 네. 저희 주소는 공개돼 있죠. 그렇죠. 아 이 치즈직 여기에 주소들이 다 자동으로 연동되나? 그거는 안 되는데 이게 아니 우리 검색 저희에게 보내고 싶다면 어디로 보내셔야 하는지는 다 아니까. 아 치즈직하고 카카오랑 카카오 동시에 켜놓고 있습니다. 어느 게 더 많이 들어오죠? 지금 치즈직이 더 많이 들어오셔서 아 그래? 예. 아 치즈직이? 네 예. 유튜브도 많이 들어오시는데 유튜브는 리액션을 이렇게 많이 안 하시고 댓글을 그럼 그냥 보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거죠? 이 댓글은 합쳐서 나오는 거예요? 이 댓글 아니 이건 치즈직만 아 치즈직만 그리고 저쪽에 유튜브가 보이고 예. 유튜브 안녕하세요 에라오 에라오는 이제 정확하게 베텐 채널이라기보다 SBS 라디오 채널. 그래서 부모님이 좀 복잡해가지고 요새 잘 안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랩을 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랩한 적이 없는데. 아, 그 랩 아니? 랩 아니지. 어. 빨리 읽기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오늘 들었던 작두랑 비슷하던데. 오늘 들은 게 아니고요, 형님. 벌써 한 일주일 됐죠. 아 진짜 아, 여러분 드디어 작두를 라이브로 들었습니다. 공연 좀 한번 오세요 제발. 그건 라이브가 아니지 그것도. 아니 그냥 술자리에서 숟가락에 국자에다 부른 거지 뭐 그게 또. 공연 좀 오세요.
공연 언젠데? 공연이 없어요 아직. 얘기를 줘야지. 아 가을 6월쯤 되는 것 같은데 초여름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쭉 달리는 거야? 아니 없어요 공연이 잘 많이. 뭐야? 앨범을 안 내서 이제 앨범을 낸 사람들만 자리만 해도 지금. 홍진호 결혼식에서 하자고 하신 분인데 이미 끝났습니다. 진호 형 결혼식은 한지가 언젠데? 응, 한참이지. 아 이번 회식 5월이면 대학 축제 같은 게 되게 많죠. 있죠 많죠. 근데 이제 저는 잘 안 불리죠 이제. 왜?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또 유입이 싹 됐으니까 항상 진짜? 물갈이가 빨리 됩니다 좀. 아. 아쉬워. 감사합니다 형님. 아 이렇게 아쉬워해 주시다니. 아깝네. 내일처럼 안타까워해주시는. 야 고맙습니다. 아, 이렇게까지 안타까워해 주시는 분 많지 않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다. 공감 능력. 아 근데 저희 진짜 회식이 진짜 대박이었어요 이번에. 아. 배텐 초심을 이제 아예 잃었어. 그러니까. 배텐이 아니야. 그 회식 4년에 한 번만 하는 거. 올림픽 단위. 올림픽 이거는 개념으로. 배텐 회식이 아니고 라디오 치면 뭐 있어. 영 스트리트 느낌이었어요. 맞아. 회식 같은 것도 동영상을 생방으로 하지 그랬어. 아 역시 아이디어 계속 주시네. 저희 도네이션 좀. 근데 이제 안주 보내주시. 회식비 좀 안 줘. 식당에 음식 빠지면 안 돼. 쌍욕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예 또. 아 같이 쌍욕하면 되는 거지 뭐. 아예 예, 그게 아니라 그 보시는 분들이 아니라 저희 멤버들 중에 또 험한 말들 하는 사람들 있어가지고. 아 근데 이게 뭐 어차피 뭐 공중파로 나가는 게 맞아. 아니라 쌍욕 아, 뭐 가능한 해당, 거 아니야? 해당 사람의 어떤 이미지 관리에 또 아 이미지 예. 험한 말은 거의 저밖에 안 해요. 그치, 이미지가 있으니까. 다만 이제 뭐 다른 분들이 이제 험한 말은 뭐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진 않지만 좀 수위가 저기가 험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네. 있어가지고. 성재형네 집에 한 저 제 생각에 성재형네 집 거의 다 갔어요. 근데 이제 결국 끝까지 안 된다. 우리 집에서 2차는 안 된다. 어머님이 계시다 이 얘기로 결국에 방어를 타더라고요. 해소 안 한다고 하다가 마지막에 그런 거는 진짜 끝에 참다가 어머니와 계셔. 진짜 와 계시면 어떡해요. 계셨죠? 여자친구 이름이 어머니? 어? 그 얘기 했어요. 그 얘기 회식됐어요. 어씨야 어씨? 어 진짜 됐어. 저희는 이름이 머니. 어돈. 어돈냥. 어씨의 머니. 어돈. 이 얘기 다 했지. 어셔, 어셔. 어셔. 방송 언제 하는 거야? 지금 해야 돼요. 네. 아, 이제 할 거야? 하겠습니다. 진짜 좀 가져가자. 네, 오프닝부터 따겠습니다. 숙보. 사석에서만 웃기고. 방송에서는 말을 아끼는 개그맨 김수용 개그 MG들에게 통했다. 거기 없어요. 이거 따로 계속 찾아보시는 거. 오프닝은 저 혼자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21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지드래곤 삐딱하게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사석에서만 웃기고 방송에서는 말을 아끼는 개그맨 김수용 개그 MZ들에게 통했다 였습니다. 33년차 개그맨 김수용 씨 하면 무기력함의 대표주자죠. 뭔가 슴슴하고 힘 빠지는 개그의 상징인데요. 그래서 대박으로 빵빵 터뜨리는 것보다는 가끔 나올 때마다 한 방씩 터뜨려주는 또 그런 분입니다. 한마디로 토크의 점유율은 낮지만 예, 유효 슈팅 숫자가 굉장히 많은 개그맨 억텐 하나도 없고 리액션도 별거 없고 뜬금없이 아무 말 토크를 툭툭 내뱉는데 그게 너무 어이없어서 힘 빠지고 웃기고 근데 이제 요즘 그게 MZ세대에게도 통합니다. 웹 예능 김수용 감성이 그래서 마니아층에게 큰 사랑을 받았고요. 배텐도 너무 나오면 질리실까봐 무려 8년 만에 모셨습니다. 오늘은 어떤 힘 빠지는 토크로 웃겨주실지 예, 여러분 들어주세요. 오늘은 너까지 마피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즘 스타일 개그맨 여전히 유망주를 꿈꾸는 분 김수용 씨가 오시고요. 모처럼 시끌벅적하지 않은 로우 텐션에 힘 빠지는 마피아를 해보겠습니다.
배성재 10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 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보실 수 있고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서도 녹음 과정이 생중계됩니다. 저희 배텐 홈페이지에 녹음 스케줄 보시고 편한 걸로 골라보시면 됩니다. 자, 광고 듣고 넉살 씨와 돌아오겠습니다. 여기 앞에 멘트 하나 있습니다. 외치는 거 하나 있어요. 꼼짝마. 예. 네. 하겠습니다. 아, 오늘따라 댓글 수위가 좀 높네요. 8년이면 결혼하고 이혼도 한다고. 선량한 시민과 얍삽한 마피아 사이에 벌어지는 치열한 눈치 싸움. 과연 누가 시민이고 누가 마피아일지 흥미진진한 심리전이 시작됩니다. 미스터리 라디오 추리 게임 너까지마 피아 꼼짝마 당신이 마피아지 너까지마 피아 함께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텐 회식 자리에서 드디어 작두를 부른 이 시대 최고의 힙합퍼 넉살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드디어 끝끝내 저의 작두를 끌어올려버린 넉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3년 동안 그렇게 안 불러주더니 예. 회식 자리에서 이제 그 2기 멤버들이 아. 워낙 살벌해가지고 예, 이거는 작두를 안 부르면은 예. 뭐 넘어갈 수 없는 분위기를 조성해줘서 뭐 제가 닮은 꼴 몇 번 나왔는데 이제 정치인 분도 한 번 나왔잖아요. 닮은 꼴 안찰스 예. 안찰스님부터 아, 오늘 저는 확실히 느꼈습니다. 배텐 2기는 더 이상 배텐이 아니다. 그렇죠. 그들은 너무 젊고 강해요. 진짜 웃긴 게 저희 식 때 딱 기억나는 거 한 가지가 저희가 2차가 엄청 무르익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근데 잠깐 이제 뭐 저기 우리 헬리콥터 형이 종범이 형이 먼저 간다고 살짝 나왔는데 그때 다들 1기 사람들만 하나 둘씩 바람 쐬러 인사하는 겸 지친 표정으로 담배도 안 피는 사람들이 전봇대 앞에 모여가지고 전봇대 앞에 그 조명 아래서 가게? 뭐 이런 네, 예, 그냥 지친 기색으로 예, 어색한 인사와 예. 다들 이제 쉬러 탈출하는 것 같은 얼굴로 예. 예, 1기만 모였죠. 1기의 대표 이성향이 넉살과 정예인인데 아. 그날 굉장히 좀 그냥 술만 마셨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러블리즈는 확실하게 졌고요. 졌어요. 예, 확실히 뺨따고 하는데 맞은 얼굴이었고 넉살은 작두 부르고 살아났습니다. 저는 이제 작두 부르고 또 누굴 닮았다 그리고 네. 지혜님은 저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저는 그 귀신이 들린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뭐에 조종당하는 줄 알았어. 작두를 진짜 혼자 타고 있었어요. 아, 정말 뭐 멋진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넉살 씨가 자꾸 저희 지배우로 가서 2차를 하자라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만 그런 건 아니고요. 근데 예. 끝까지 참 방어를 잘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마보이도 듣고 끝내 가족 방패를 사용하셨죠. 넉살의 어떤 교훈을 얻어서 역시 가족 방패가 최고다. 집에 어머니 와 계시오. 근데 이제 어쨌든 그 넉살 씨뿐만 아니라 다른 멤버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 보고 뿌듯했으니까 회식은 4년 뒤에 한번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드컵이네요. 예. 예. 재밌었습니다. 예. 너무 즐거웠어요. 예. 예. 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를 소개합니다. 이야. 자극적인 억텐 개그에 절여진 대중들에게 슴슴한 개그를 던지면 잔잔한 사랑을 받고 있는 분입니다. 독보적인 로우 텐션 개그로 33년 유망주 외길 인생을 걷다 보니까 요즘 스타일 개그맨이 되어버린 남자. 안 웃겨서 웃긴 남자 수드래곤 김수용 씨 어서 오세요. 네네 안녕하십니까 수드래곤 김수용입니다. 야 반갑습니다. 이게 얼마 만입니까 정말. 네. 2016년 12월 배텐이 만들어지던 해에 배텐에 오셨다가 8년 만에 네네. 다시 와주셨습니다. 아 그때 기억이 혹시 남아 있으신가요? 아 기억나죠. 네. 방도 똑같거든요. 아 똑같나요? 예. 아 저쪽 방이 아니었나요? 예, 딱 그 구조가 여기 그대로 아니겠습니까? 아, 그대로네요. 예. 저희 바뀐 게 없습니다. 김수용 형님인데 왜? 말도 안 하시고 음으로 얘기를 끝내. 음으로. 외람된 말이지만 이때보다 훨씬 젊어지신 느낌. 이때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문제는 아니고요. 완전 절정이었어요 탈모가. 그래서.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예, 예. 뭐 M자가 확연히 보이고 이게 M자 M이라기에는 저 M보다는 예. 위에 하다가 잘못 내려와 있었을 때인지 아 너무 실례될까봐 얘기를 못 하겠어요. 예. 얘기하세요. 예. 괜찮아요. O자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예. 화냈죠. 네. 횡했어요. 지금 어떻게 이렇게 스타일리시해진 거죠? 지금은 이제
그때 이제 이식을 두 번 했죠. 아, 이후로 2017년에 하고 예. 2019년에 두 번. 했죠. 너무 성공적으로 네. 잘 되셔서 네네. 좀 또 퍼머머리 굉장히 트렌디하고. 네네, 베이비 펌. 아이돌 베이비 몬스터도 있잖아요 요즘에. 예예예. 예, 예. 베이비 펌. 베이비 펌. 베이비 펌이 쌓여. 가격까지요. 아 그리고 눈썹도 네. 살짝 라인이 훨씬 더 트렌디해졌습니다. 네, 눈썹도 한 달 전에 문신했죠. 문신을 너무 잘 됐습니다, 예. 진짜. 잘 됐어요? 예. 자연스럽게. 네. 그리고 네. 요즘 트렌디하게 또 그 푸바오 스타일로 수바오라고 지금. 예, 일부러 약간 더 눈을 짙게 만드신 건가요? 그렇죠. 예. 야, 유행을 타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는 형님이 진짜 시대를 타고난 거 진짜. 사실 푸바오보다 네. 제가 먼저. 그렇죠. 아. 먼저 까맣게 그렇죠. 하고 다녔어요. 어, 그렇죠. 사실 푸바오 네. 푸바오가 아니라 푸수용이죠. 네. 근데 푸바오 인기가 뭐 저의 한 10배는 되더라고요. 아, 그렇죠. 그 저는 뭐예요? 어, 예, 맞는 말이죠. 아, 예, 예, 맞는 말이긴 하죠. 예, 예, 예. 근데 이제 중국으로 가서. 나도 가야 되나? 나 왜 따라가요? 왜 따라가요? 괜히 그냥. 어. 네. 그렇죠. 아니 용인에 빈자리 있다고 하신 분이 있고. 근데 오늘 예. 형님이 라디오 중에는 조명을 받아서 그런지 예. 다크서클이 아예 안 보여요. 저희 화면으로 보면. 아. 예. 엄청 밝고 오늘 굉장히 멋지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니 지금 예. 캐릭터가 약간 네. 캐릭터 없어지는데. 예. 여기 조명이 좀 세요, 형님. 그렇죠. 볼펜으로 칠할까요? 아니. 너무 그 과장된 일차원적인 예. 볼펜으로 칠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눈이 조금 다크하고 이러면 사람들 뭐 저승사자다 뭐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었는데 이제 네. 김수영 선배님은 바로 이제 푸바오 수바오로 아, 이제 트렌드를 바로 시대가 이제. 원하는 예. 예, 사람입니다. 진짜. 아 진짜 저도 이때 김수영 선배님 옆에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굉장히 슬림하죠. 오리오리하네요. 예 지금 두 배가 됐습니다. 와 진짜 이때는 오리오리하다. 예. 힙합퍼 넉살 씨 나와 계신데. 네네. 그 예. 어떻게 초면이신가요? 아니면 전에 보신 적 있으신가요? 뵌 적 있죠. 예. 그 코트 쿤스트 코쿤. 아, 예. 코쿤이 한참 뜨기 이제 막 맞아요. 예. 뜨려고 할 때죠. 그때. 예 맞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아현동에서 이제 커다란 원룸의 작업실이랑 집이랑 같이 쓰고 있을 때. 그때 뭐 방송 촬영 때문에 넉살 씨를 예. 같이 갔었죠. 코쿤의 친구 겸 해가지고. 예. 예. 그때 같이 갔었죠. 그게 벌써 한 6년 꽤 오래전이에요. 예. 아, 5년 6년 된 거 예.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뵙는 예, 예. 세 사람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그때는 머리를 안 묶고 이렇게 맞아요. 네? 그래서 형님이 아까 방송 시작 전에 뵀는데 그땐 머리가 길었는데 하시길래 아직 있습니다. 제가 안 묶었어요. 묶었어요. 자른 줄 아시고 뭔가 예. 예. 넉살 씨는 역시 그 트렌디한 머리가 없으면 예, 아쉽죠. 오늘따라 트렌드 트렌디한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입에 잘 붙네요. 그러니까 넉살이 좋은 거죠? 그렇죠. 아, 예, 넉살 좋다의 그 넉살 좋다. 아. 예, 뭐 혹시 뭐 다른 대안이 있나요? 네네. 넉살이란 말이? 만세살. 아, 이상한가요? 만세살? 넉살. 예, 만두살. 네 살이니까 만세살. 만두살, 5월 만. 세살. 그렇습니다. 네. 아. 그 원래는 이제 넉살 씨까지 해서 이제 시끄럽게 웃고 떠드는 코너인데 오늘은 이제 김수영 선배님 오셔서 수바오님께서 오셨기 네. 때문에 저희가 조금 아이텐션으로 좋습니다. 가도 좋지 않을까. 맞아요. 네. 아이고 저 베텐도 지금 우리 초심 찾으려면 더욱더 아이 성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차분하게. 넉살 씨가 그때 지혜은 씨한테 힙합퍼라는 그러니까요. 힙합퍼라고 원래 하나요? 그 힙합퍼란 진짜 옛날 단어죠 사실. 그리고 제가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네. 예전에 옷을 판매하던 아직도 있나? 아직도 있겠죠. 예. 옷을 판매하는 사이트 이름이지. 옛날에서 힙합퍼라고는 잘 안 하죠. 힙합을 그렇죠. 힙합의 ER을 붙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힙합러라고 해야 되냐? 힙합퍼라고 해야 되냐 하더니 그냥 그렇죠. 힙합퍼 작두 부르라고. 예. 아, 그리고 뭐 딱 하고 난 뒤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만 여섯 번 이상을 계속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힙합사 어때요? 힙합사. 힙합사. 아, 힙합사. 의사 판사. 아, 사자 돌림으로. 약간 장의사 뭐 이런 쪽. 장의사 다 힙합사? 예.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 힙합사. 그리고 힙합사. 랩사. 아, 랩사. 써야 될 것 같아. 몸을. 네. 랩사. 약간 사자 돌림 직업이네요. 네. 뭐, 오히려 퍼보다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네. 예. 사자 돌림 직업이 우리나라에 잘 먹어주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네. 아나운서도 아나운사.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사자 돌림으로. 네. 예.
작년에 이제 잔잔하게 흘러가는 웹 예능 김수용 감성으로 아주 많은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요 네. 기획은 어떻게 또 콘텐츠를 하게 되셨는지. 기획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예. 네, 이제 그 제작사 측에서 기획을 했어요. 예. 요즘 좀 시끄러운 예능이 많으니까. 그렇죠. 김수용 씨 같이 좀 텐션이 낮고 오디오도 비우고 말도 없고 예. 뭐 이런 스타일로 한번 좀 평양냉면 같은 아 좋다. 슴슴하게 네, 이 세상이 예. 필요해요. 예. 그런 걸 만들어 보자고 원래 기획은 4회였어요. 4회. 그러니까 두 번 촬영이죠. 한 번 예. 촬영에 2회분 나가고 네네. 그래서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4회하고 끝이래요. 네. 파일럿 너무 짧은 파일럿이죠. 횟수도 여백이 좀 있네요. 네네. 두 번 촬영해서 네. 자존심은 상하지만 예. 재미는 있겠더라고요. 아. 아, 그 이후에 뭐 내가 지금 어떻게 4회라니 한 8회 정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못 하셨어요? 안 했죠. 그냥 아 예 좋아요 해요. 근데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촬영 한번 하고 모니터를 해봐서 괜찮으면 예. 연장하겠다. 아 오케이 좋습니다. 예. 4회로 끝나면 어때? 해보지. 연장의 권한이 김수용 씨한테 있는 거네요. 아니요, 아니요. 그 제작 반응을 보고 반응만 보고 윗선에서. 아 윗선에서. 네네. 예. 그래서 뭐 반응이 뭐 좀 괜찮았나 봐요. 아 이거 뭐 그때 한참 난리였죠. 한 17회까지 했지. 야 17회면 완전 정규죠, 사실상. 그렇지, 그렇지. 예. 시즌 2는 안 돌아오는 겁니다. 시즌 2는 올 봄에 하자고. 아, 네. 아, 이제 완전 레귤러가 된 거예요. 레귤러지, 레귤러지. 아, 봄에 하자 그랬는데 벌써 봄이 지났는데 열 날도 없네. 이제 좀 더운데 말이죠. 낮에 한낮에 예. 28도인데. 이제 여름인데. 아, 내년 봄인가? 아. 2025년 봄으로 생각하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방송도 진짜 텀이 좀 있네. 예. 아, 그렇죠. 슴슴하네요. 회차도. 녹회를 할 뻔했는데. 그러면 다음 시즌처럼 내후년 봄 어떠세요? 이거는. 그럴 수도 있어요. 내년이 예. 아니고. 예. 예. 아무튼 요즘 자극적인 맛이 너무나 심한 시대인데 자극적인 입맛도 아니고 오히려 좋고 요즘 스타일 개그고 이런 얘기도 많았고 그리고 예전에 베텐에서 털어놓으셨지만 그 리니지 칼 도난 사건을 겪은 키보드 워리어 출신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 용어도 그 누구보다도 해박하시고 밈도 많이 하시고 마인드도 굉장히 오픈이어서 MG 개그맨이라는 수식어 붙었는데 MG 대표로서 요즘 혹시 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요즘 다시 또 게임에 네. 어떤 게임을 다음 주에 새로 나오는 게임이 있거든요. 땡처리에서 네. 하나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아, 아직 그 이름 자체도 오픈이 안 된 건가요? 한 일주일 뒤에 뭐 나오는 거면은 아스 네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아스 아스 뭐뭐뭐뭐뭐 아스 뭐뭐뭐뭐 드라마 이름 같네. 맞아요. 아스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아스달 연대 기념 아스달 연대 기념 드라마 이름이니까 말해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뭐. 동명의 네네 그 게임이 이제 곧 출시되는데 제가 또 거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혹시 광고를 아니요 광고는 아니고요. 네. 아, 그런 비슷한 걸 하죠. 중요한 역할을 하신다고요, 그게? 게임 안에 게임에서요? 약간 뭔가 브랜드 컨텐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아, 브랜디드 컨텐츠. 네. 예. 그렇군요. 이거 중요한 거죠. 열심히 공부하고 있죠. 어떻게 그럼 게임 직접 해 보시고 실력 어느 정도 내가 이거 할 만하다 느낌이 오시나요? 요즘은 예전 같이 그 예전에는 자동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일일이 손으로. 네, 맞아, 맞아. 예. 근데 요즘은 편한 게 자동 기능이 있어서. 그렇죠. 자동 사냥. 예. 네. 그거 톡 누르고 이렇게 보고만 있으면 돼요. 아, 그렇죠. 그렇죠. 우리 저희 때 20년 전에는 그냥 손가락이 쥐나죠. 피지컬로만 해야 되는. 네. 예. 뭐 F4 뭐 시프트 뭐 계속 예. 뭐 지금도 되게 손가락은 라흐마니노프 예. 손가락인데요. 근데 이게 라디오인데 손가락을 진짜로 끊임없이 보여주고 계시네요. 네. 보이는 애 이거 있으니까 네. 진짜 빠르신데. 아. 사냥하려면 손가락이 유연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손올림은 완전 현역이라고 하신 분 있고 요즘 게임들도 자동만 가지고는 또 안 돼요. 서로 또 싸우고 이럴 때는 손을 직접 써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직접 싸울 때는 또 예. 크리티컬한 또 타격을 주려면 직접 손으로 해야죠. 전문 용어가 막 쏟아지네요. 예. 그래서 게임을 엄청 좋아하시고 게임도 실제로 맞아. 잘하시는데 요즘 또 이제 게임이라는 것 자체가 물론 10대 20대들이 피지컬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아 힘들죠 사실 저희 또 4, 50대들이 좀 할 수 있게 자동사냥도 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투자 개념 예. 맞아요 일단
템을 사놓고 그렇죠. 쭉 이렇게 그쵸. 버티다 보면 가격도 오르는 그 쾌감. 그렇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현질을 하는 게 40대들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네. 게임계의 버팀목이에요. 어마어마해요. 예. 쓰는 돈이. 왜냐면은 저 우리 배디도 배성재 DJ도 꽤나 저 현질을 한 게임이 있거든요. 아, 축구 게임. 예. 아, 축구도 현질 있어요? 아, 축구가 현질. 위험합니다. 거기 무서워요. 축구화를 사요? 뭐. 축구화는 아직은 팔진 않습니다. 저는 왠지 나중에. 뭔 현질이 있을까? 선수를. 선수를. 아, 선수. 네. 선수 중에서 좋은 선수. 네. 그리고 그렇죠. 같은 선수여도 좋은 시즌 이런 걸 사게 되면 엄청난 이 뽑기를 해야 되거든요. 선수도 막 강화시키고. 네. 아, 강화. 강화가 선수도 강해집니다. 예. 네. 뭐 이렇게 발라요? 다운되고 그러는 게 있어요? 있지 있잖아요. 다운된다.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1강부터 하고. 8강까지 있어가지고 그렇지. 금카, 은카 다 뭐 이런 되는 거. 게 아니고 네. 그게 현지를 되어. 유혹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게임사에.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 이게 글로벌한 축구 게임인데 우리나라의 이제 현지화를 또 이제 그렇죠. 국내 게임사가 퍼블리셔로 해가지고 네. 그 본사에서 놀란대요.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러니까. 현지를 유도할 수 있느냐. 예. 최고야. 저는 우리나라. 외국 거를 해봤다가 포기했어요. 왜요? 그 친구들은 뭐 유혹도 아니고 그냥 쏟아붓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하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죠. 안 돼요. 폐가 망신하겠다. 네. 이러면서 원래 적은 액수로 이렇게 유혹하거든요. 적당히 보상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외국은 보상도 없고 네. 넌 운이 나쁘니까 안 돼. 될 때까지 해봐 이런 식으로 팀 조절을 안 하고 아이, 있기 큰일 날 뻔했어. 그만둬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배워간다. 배워야 돼요. 아, 네. 그게 나 우리나라가 맞아 그게.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네. 자, 아무튼 게임 얘기하다 보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이쯤에서 잠깐 쉬어가는 코너 속의 코너 프로필 소개 타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제한 시간이 30초입니다. 그래서 30초 안에 넉살씨가 프로필을 소개하면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드리고 예. 오늘은 이유식이 없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저번 주에는 발음이 뭐 좀 샌다 요즘에 그런 얘기 말씀 많이 하셔가지고 오늘도 셀 겁니다. 예. 그럼 시작합니다. 30초 한 문장 프로필 넉머님께 커피를 3, 2, 1 김수용 1966년생 다크서클 때문에 굉장히 어둠의 자식처럼 보이지만 의사지만의 짜는 금수 출신 큰 체격과 거친 외모 때문인지 짬짱의 학창시절을 보내고 당시 최고의 중대 영역과 입학 졸작으로 19금 연출한 범상찮은 남자 1991년 제1회 KBS 대학 개그제에서 장례상을 받으며 데뷔를 했고 김국진 김영훈 박성원과 감자거리나 코미디 크루로 활동했지만 멤버 중 유일하게 못된 멤버 그러다가 사기까지 당해서 잠시 활동을 쉬고 주식 게임을 하고 지내다가 2010년쯤 복귀 간헐적으로 토크쇼에 나오며 낮은 타율로 입담과 같이 지적진과 카페토와 MG들의 마음을 공략하더니 작년 웹년은 김수용 감상에서 요즘 스타일의 개그로 큰 사랑을 받았고요 올해는 뭔가 특이한 쇼폰 콘텐츠를 기획 중이라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총가요? 28초. 오케이. 오, 28초 43으로 네. 넉머님께 커피 쿠폰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저 발음을 좀 신경 썼는데. 그러니까 오늘 네. 예 죽자사자로 하는 느낌인데. 예, 아니 제가 감기에서 돌아온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오늘 좀 좋아져서 목이 좀 잠겼지만. 그러니까. 예, 또 수용 형님, 수바오 형님을 위해서 예. 예, 최선을 근데, 했습니다. 근데 방금 그 그 네. 넉살의 네네. 랩이라고 하면. 안 되죠? 예. 뭐죠? 빠른 말. 속독. 예, 예. 속독. 속독 끝난 다음에 수바오 형님의 그 작은 소리 들으셨어요? 와. 와. 저는 절대 못하는 속도예요. 저는 와. 방금 이거 예. 30초요? 예. 28초입니다, 이번에. 예. 저는 3분 줘도. 3분 주세요. 제가. 예. 아니, 근데 딱 이 강한 텐션의 그 속도이 끝났는데 갑자기 조용히 와. 와. 야. 개불어. 개불어. 네. 아. 자, 김수용 씨는 개그맨 사이에서 부자로 유명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병원장님이시고 할아버님 고모님도 의사 선생님이시고 외가는 또 약사 선생님이시고 네네. 이 정도면은 사실 집안 자체가 네. 의학계 또 계속 갑으로 이어가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아픈 거는 진짜 걱정 없겠다. 그래. 이거 뭐 저도 뭐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요. 환자로. 같은 의학계. 중요한 포지션이죠. 같은 예. 의사가 있으면 환자도 있어야 돼. 아, 의학계 예. 환자 역할. 자, 의사의 꿈을 한 번도 안 꾸셨습니까? 네. 뭐 그래도 아버님께서 병원을 좀 네가 이어가라. 네. 예, 이런 쪽으로 좀 강요도 했었을 법한데. 초등학교 한 5, 6학년 때까지만 해도 예. 뭐 커서 해야지. 예. 그 중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떨어지는 걸 보고서는 그다음부터는 말씀을. 아. 굳이 막 얘를 막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의사를
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어. 왜냐면 의사하려면 반에서 전교에서 그렇죠. 1등급이에요. 사실 그 구나 막 이 정도에서도 날라다녀야지 네. 정도가. 그렇죠. 뭐 성적이 그렇게 안 되니까. 근데 좀 궁금한 게 형님 그 성적이 떨어졌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쌈짱의 학창 시절이 시작된 건지. 아 근데 네. 쌈짱은 아니에요. 어. 루머입니다. 루머예요? 네네. 어 전혀 뭐 그런 느낌 없고. 아 초등학교 때는 맞아요. 어. 1위였죠. 1위였다? 어, 왜? 초등학교면 12살, 3살, 10살 이때. 초등학교 때는. 혹시 그 출전 경기는 없이 인상으로만 1위 하신 거 아니에요? 네. 어. 아, 경기도 있었군요. 경기 있었죠. 어, 그 정도였습니까? 네. 근데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는 뭐 제가 이렇게 막 나대거나 뭐 이렇게 무리를 지어 다니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남들한테 막 지내진 않을 정도. 아. 누가 나를 건들지 않는. 예. 그렇지. 그렇다고 뭐 내가 뭐 난 이 학교 짱이야 뭐 이런 스타일도 아니고. 어허, 나서지도 않고 그리고 네. 형님도 덩치가 있고 또 좀 거친 외모니까 누구도 건들지 않고. 네네. 그런 거지. 뭐 제가 무슨 싸움을 잘했어요 이건 아닙니다. 어. 그때 혹시 그 무림에서 든 네네. 멍이 남아 있는 거 아니죠? 야 너무 무례하다 이거는. 아니요, 재밌어요. 네, 혹시나 해서. 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 그럼 한 40년 전 상처가 아직 남아있고요, 이거? 오래가네. 아, 쿵푸팬더 느낌으로. 수바오는 쿵푸팬더였다. 그때 계란으로 좀 했으면. 위험하네. 멍이라는 게 위험하네. 아, 위험해요. 예, 예. 오래가네요. 세상에. 다투네요, 다투. 아,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시 최고의 연영과인 중대 연영과 출신이시고 네네. 졸작으로 근데 19금 영상을 연출한 건 이게 가능합니까? 그 당시 네. 시대에 말씀 좀 해주세요. 졸작 좀. 80년대죠. 예. 제가 학번이 예. 80년대니까 와. 그 당시는 그 시위 같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아, 그렇죠. 민주화 시위나 예. 보다 뭐 아무래도 그때는 군사 이런 군사 정권 있잖아요. 아, 그럼 군사 정권이었던 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아요. 그 당시는 못하죠. 아, 네, 80년대 못하죠. 네. 그래서 그 제 작품을 제가 뭐 운동권은 아니지만 네네. 그 당시 80년대 대학생들은 민주화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제 영화에 그때 이제 시나리오를 썼죠. 그래서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민주화를 기다리는 건데. 아, 제목이 기다림. 네. 아, 예, 예. 여주인공이 민주예요. 민주를 기다리는 거예요. 네. 남자 중에. 네. 이것도 무슨 비유나 중의적이네요. 메타포가 없이 그냥 주인공은 민주고 제목은 민주를 기다림. 네. 근데 내용은 19금이라는 말씀. 네. 19금이죠. 왜냐면 그 네. 시간을 보는데 안 와. 민주가 안 와. 왜 이렇게 안 오지? 조선의 시계 왜 이걸로 쳐놓고 이외 보고 계세요? 예? 손목 밑에다 해놓고는 왜 시계 줄을 보세요? 이게 지그죠. 이게 뭐야? 근데 여기 시계 알을 네. 그 손목 아래쪽에 네. 차신 분은 처음 오랜만에 봤어요. 돌아갔나봐요. 예. 형님 올리셨어요. 완전 돌아버리네요. 예. 그래서 뭐 3시 15분. 예, 예. 뭐 4시 19분. 5시 16분. 5시 18분. 많이 늦네. 이렇게 약간 그 의미,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짜들이, 날을 날짜로. 날짜들이 뭐 10시 26분, 12시 12분. 이렇게 그래서 전두광. 12시 예. 12. 예. 네. 그러니까 그 시간대로 기다리는데 안 오면서 그 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안 오는 거예요. 예. 바람 맞은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자친구를 회상하는데 배드신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좋았는데 민주와 이렇게 아름다웠는데 이렇게 좋았는데 왜 안 오지? 그러면서 거기서 배드신이 나오는 거죠. 상상으로. 예전에는 이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아름다운 민주화의 어떤 민주화의 그 시기를 정말 뜨거운 사랑을 나눴던 예. 그 시절을 그렇죠. 너무 뜨거웠죠. 예. 저렇게 좋은 민주가 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저는. 정말 순수한 20대 감성으로 배드신을 넣었는데 예. 교수님들은 미친놈이다. 저런 놈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자체가 너무 치욕이다. 그런 얘기까지. 그런 얘기. 너무하네. 근데 보통 중대 연영가면은 어지간한, 좀 여기저기서 미쳤다 소리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인데. 맞아. 거기서 미쳤다 소리 들었다는 건 진짜 미친 진짜 거. 진짜 백이라는 뜻이거든요. 제일 좋은 칭찬이에요, 사실. 넌 영화 하면 안 돼. 그냥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교수님이. 그래서 아니 그래서 20대 때는 뜨거우니까 예, 예.
아니 왜 이해를 못 하시나? 아. 그렇지. 네? 꼰대신가? 네. 뭐 그런 생각을 아. 했었죠. 아 그렇군요. 그 배드 씬이 BED가 아니라 예. BAD. 아. 아주 나쁜 씬이 됐지. 나쁜 씬이다. 배드도 이제 그냥 그 배드가 아니라 아. 배드보이즈의 배드가 되는. 아 그럼 원래 영화 감독님이 되셨어야 되는데 그 참 교수 참 스승님 때문에. 네네. 어. 그래서 제가 포기했죠. 아 나는 영화판에 못 가겠고. 보통 이런 과거 미담 같은 거 나오면은 넌 미쳤어, 넌 영화 하면 안 돼라고 하면 보통 그 얘기하시는 분들은 네. 거장 감독님들인데 네네. 실제로 안 하고 계시니까. 아니 네. 원래는 이게 멋좀 멋진 스토리로 넌 절대 하지 마라 했는데 그걸 제가 이겨내고 그러니까. 지금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꺾어야겠다. 이게 뭐 베니스 영화제 수상 소감 이런 거면은 맞는데 그때 그 교수님 개그맨이 얘기하시니까 그냥 못 하게 된 거잖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그래 그분이 오르셨던 건가요? 오르신 게 아닌가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 지금 졸작은 볼 수 없겠죠? 지금은 뭐 그 아, 또 그걸 보고 싶어하는 수요가 있네.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이거 제 생각에 형님 제가 이거 스마트폰을 하나 네. 만들까요? 다시요? 스마트폰을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아니 그 아. 원본 자료가 궁금한 거죠. 아 그때 80년대 감성과 80년대 그때 했으니. 흑백 감성. 아 흑백으로 찍으셨어요? 네, 흑백이죠. 아 흑백인가요 영. 그때? 영화 필름으로 찍고 아 그때 흑백으로 촬영을 하셨는 흑백이군요. 너무 옛날이라 설마 그때가 흑백 시대인 줄 알고 네. 무성 영화는 아니었어요. 그렇죠. 오디오 다 들고 했어요. 흑백으로 네. 이제 한 만든 거고. 예. 그 민주 역을 맡으셨던 분은 지금 현재 그 연락이 되십니까? 지금 결혼해서 잘 살고 있죠. 아 그렇네요. 학교 예. 네. 40년 만에 어떻게 리마스터 원하는 거예요? 원합니다. 이거 제 생각에 지금 보면 엄청난 작품성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새로 만들어 달라? 예, 예. 왜냐면 얼마나 형님이 또, 그러니까 그 수영 형님이 뭐 옆으로 돌아서 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다이렉트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굉장히 좋은 것들, 정말 그렇게 뜨거웠던 추억을 회상하는 그것도 지금 보면은 예술적 가치가 되게 뛰어날 것 같다. 그걸 그 여의도 앙카라 공원에서 찍었어요. 어허. 벤치에서 기다리고 있는. 앙카라 공원이 어디? 그래, 앙카라? 안 그러고 보면 모르세요 여의도? 지금의 여의도 공원인가요? 혹시? 인도네시아 대사관 옆이야. 그 저기 거기에도 공원 그 KBS 별관 길 건너. 아그 그렇게 하니까 어딘지 알겠다. 유정상가인가 거기 있는 그죠? 아 고깃집 있는데 아닙니까? 그때 고깃집 없었어. 창고형 고깃집. 아 거기 길 건너예요. 예. 네, 어딘지 알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네. 지금 안카라 식당으로 주소를 알고 있네요 저는. 안카라 메시까지 나왔어요. 안카라 메시. 어떻게 넉살 씨 다음 곡 민주? 그 마지막에 그러면 서울의 범 2 갑시다. 마지막은 그렇게 끝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에 나와야겠네. 네. 하나에. 아 기다림 제목 네. 기다림 너무 궁금하네요. 네. 네. 민주의 기다림. 자 1991년 KBS 네. 대학 개그제 출신이신 게 너무나 유명하죠. 그때 동기가 김국진 씨, 김용만 씨, 남희석 씨, 박수홍 씨, 유재석 씨, 윤기원 씨, 최승경 씨, 양원경 씨, 엄정필 씨. 와 보면 진짜 거의 이후로 전설이다. 30년 동안 지금 대한민국 네. 연예계를 주름잡고 계신 분들인데 진짜 전설이네요. 네. 김수용 씨 시선에서 보기에 가장 네. 웃긴 분은 누구신가요? 아 웃긴. 예. 네. 근데 진짜 이 스타일들이 다 다르면서도 웃겨요 이 친구들이. 예. 근데 저한테는 그 약간 김용만 씨? 정말요? 김용만 씨가 사석에서 진짜 웃겨요. 놀리기도 좋고. 예, 예. 되게 잘 받아줘. 아~ 예, 이렇게 약간 샌드백 느낌도 잘 되죠. 네. 잘 받아주고. 예. 저는 김용만 형님은 뭔가 이제 교양 MC 같은 느낌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아, 예. 전혀 교양 없어요. 카메라 있을 때만 교양 있는 척 할 때. 아, 그런 거예요? 전혀 교양이. 쇼윈도 교양. 그리고 감자골 네네. 김수용 김국진 김용만 박수홍 예 이렇게 개그 크루 감자골이 엄청 인기였는데 지금으로 비유하면 어느 정도 인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개그 크루가 없었어요. 그때는 저희가 아마 크루로 만든 게 처음일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개그 동아리 예. 크루 네. 근데 혼자만 못 든 이유가 뭐냐고 생각하냐고 메인 작가가 써놨는데 아 조 작가가 쓴 거예요? 예, 예, 예. 제가 쓴 건 아니고 아 또 죄송합니다 예. 아니에요 너무
너무 대놓고 써놔서 보통 돌려서 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작가님도 예. 이렇게 대놓고 쓸 줄은 이걸 MC가 어떻게 소화하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건지 그냥 사실 예. 성재형도 그냥 읽을 뿐인 거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아마 예. 그 상처받는 개그맨이었으면 나갔을 거예요. 아 그렇죠. 울던지. 예. 예. 저는 뭐 전혀 타격이 없어요. 이런 아하. 예. 뭐 뭐라고 생각해? 이유가 없는 게 뭐 이유가 없어요. 약간 없는 걸. 약간 격양되신 것 같은데. 톤이 좀 올라오네요. 예. 아 이건 정말 무례하네요. 예. 근데 아 제가 인기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었어요. 진짜. 그러니까 뭐 뭐라야 그래야 되나. 좀 지나가는 팬들에게 좀 미소로써. 예. 어, 아, 안녕하세요. 박송이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박송 씨랑 다니면 형 좀 웃어요. 저 중학생들 오는데 왜 인상 쓰고 있어요? 아, 학생들한테. 아니 뭐 굳이 웃어? 서비스 해줘야 된다. 좀 이렇게 친근하게 좀 해줘라. 그렇죠. 네. 팬 관리를 해라 좀. 박송 씨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입을 귀에 걸어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아 마스크처럼. 네. 예. 나는 뭐 입이 이렇게 만지져지나? 귀까지? 딱 조커. 예. 네, 조커처럼. 아. 귀가 쭉 찢어지면서. 예. 근데 저는 그냥 웃지도 않고. 예. 사진 찍어주세요, 그럼. 찍어, 그럼. 아 진짜 옛날부터 30년 전부터 후바오게 근데 지금 너무 엄청난 게 지금 예. 이런 분들의 저희 MG가 진짜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딱 지금 스타일이 형님. 아 완전 수바오. 그때는 진짜.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소외받고. 그렇죠. 네. 아 왜 저래? 학대받는. 학대까지? 누가 학대했어? 학대는 안 한 것 같은데. 아, 안 했어도 그냥. 했다고 그냥. 아 받는 느낌으로. 왜냐면 그 친구들이 요즘에는 아 너무 웃기다 역시 막 이러는데 옛날에는 뒤에서 친구들끼리만 야 김숙 진짜 싸가지 진짜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그렇죠. 별 인기도 없는 게 뭐야? 별 인기도 없는 게 인기도 없어. 아유 그런 얘기는 안 했는데. 아 인기 학대. 인기 학대. 예, 인기 학대. 네, 알겠습니다. 아 근데 조동아리 모임이 이제 유재석, 지석진, 표영호, 김용만 이렇게 네네. 세 분 아니겠습니까? 아 네 분. 네. 예. 근데 조동아리 모임이 이 특징이 뭐 술을 안 마시고 네. 이야기만 한다는 이것도 유명하죠. 다 못하니까요. 예. 네. 그냥 새벽까지 예. 떠든다 그래서 조동아리. 그게 술 안 먹고 카페를 1차, 2차, 3차. 와 진짜 건전하다. 네. 건전하죠. 예. 네. 뭐 쉐이크 먹고 네. 핫초코 먹고. 근데 밤에는 그렇게 그 어디 들어가 있을 때가 없지 않나요? 여는 카페가 아니, 그 당시에는 많았어요. 신사동 가면요. 아 새벽까지 하는 카페. 새벽까지 카페를 해요. 방배동이나 신사동 가면 아침까지 카페를 열어요. 방배동 카페 거리. 예. 네네. 지금은 뭐 많이 죽었죠 그때. 예. 네. 그 당시만 해도 거기 가서 근데 진짜 술집을 다니는 게 아니라 카페를 다니면서. 술 먹는 저 같은 경우에 진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커피를 먹고 그렇게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나. 네. 그러니까.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술도 안 먹는 애가 맨날 새벽에 들어오니까 오히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나쁜 짓 다 하지도 않은. 술 냄새도 안 나는데 어떻게 이 시간에 들어올 수 있지? 네. 맨날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지. 넌 도대체 뭐하고 다니니? 카페에 있다 왔습니다. 거짓말 같잖아. 너무나 거짓말 같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어떻게 술을 안 먹고 카페에서 새벽까지. 그러니까 이 정도 사람 붙일 느낌이에요, 진짜. 와, 근데 어머니 친어머니께서 의심한다는 건 좀 이상한 거 같네요. 아니, 왜냐면 그럴 수 있어. 진짜 2시 3시에 맨날 2, 3시에 들어오시는데 예. 술 냄새도 없고 또 이 시간에 어디 다녀? 카페에서 차 한잔 했어요. 저 이게 민주를 기다리며 찍고 왔어요. 절장 만들고 왔어요. 민주를 기다림. 그리고 여자친구 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당시에 뭐 이 친구들도 여자친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자친구들이 너무 안 믿는데요. 그렇지. 남자들끼리 나가서 남자들끼리 새벽까지 카페에서 수다 떤다는 걸 믿질 않아요. 야. 그래서 가끔은 증명하기 위해서 여자친구를 데려옵니다. 그래서 보여줍니다. 진짜 예. 1차, 2차, 같이 3차. 얘기하고 이런 것들을. 그 여자친구가 그 다음부터는 믿어요. 아 진짜 이러고 노는구나 이 사람들 대단하다. 네. 대단한 사람들. 예. 와 표영호 형님 뭔가 요즘 방송은
이분이 제일 안 하시는데 땡튜브에서 요즘 부동산 그 땡튜브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죠. 와, 구독자 엄청 많으세요. 아하. 방송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예. 자, 어떻게 근데 공백기 때 주식 게임 하셨지 않습니까? 네네. 주식은 어떻게 요즘 수익률이 어떠신지? 주식은 사실 이제는 거의 잘 안 해요. 네. 이게 정신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주식을 하면 자책을 많이 해요. 예. 주식을 하면. 아하. 내가 그때 왜 팔았을까? 혼잣말로. 내가 그때 왜 팔았지? 에이 병. 무슨 내 스스로 욕하면서 저를 학대하고. 네. 아, 여기 댓글에 2억 투자 1억 회수에 본좌라고. 아. 네네. 그 1억을 버는 법. 네. 2억을 투자해라. 그렇죠. 주식으로 6개월 만에 1억 만드는 법을 제가 예전에 어. 방송에서 했었죠. 네. 6개월 안에 주식으로 1억 만드는 법. 2억을 투자하세요. 했었죠. 이게 원조시거든요. 아, 원래 출처. 예. 원출처. 근데 예. 6개월이 아니라 이틀 만에도 만들 수 있어요. 선물 옵션 하면. 이틀이 아니라 한 시간에도 네. 충분히 가능해요. 완전 썩 가능해요. 네. 예. 아. 말 조심해야 가능합니다. 네. 아, 예, 예. 1보 전진, 2보 후퇴. 예. 자. 자, 그리고 이제 그 요즘 하루 루틴 어떻게 되시는지 예전에 하루 일과가 화제가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 프로야구 시청 저녁에 하시고 네. 일어나셔서 오전에 메이저리그 시청, 네. 점심 식사, 그치. 프로야구 재시청. 이게 제일 충격이죠. 네. 네. 오후 시간에 프로야구 재방송 시청. 가장 해가 뜨거울 때. 네, 15시에서 17시. 예. 네, 재방 시청하시면 나홀로 더블헤더. 그다음에 저녁 드시고 진짜 프로야구 그치, 본 경기 예. 시청. 네, 6시 예. 반부터. 예. 네. 요즘 하루 루틴 어떻게 되시는지. 요즘은 8시 반에 일단은 주식시장 현황을 봅니다. 아, 개장되면은 8시 반이요? 네. 개장 전에 보시는 거예요? 네. 9시 개장이죠? 네. 네. 9시 개장. 네. 개장 전에 왜 보시죠? 또 8시 40분부터 시간의 거래를 하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전날 다우지수 어땠는지. 아침에 나스닥 보고. 네. 이스라엘 이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아, 죽지 정세도. 네. 예. 그렇죠. 그거에 따라. 아. 지수가 변동이 심하고. 맞아, 맞아.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뭐 그런 것도 보고. 그리고 9시 땡 하면 바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땡 하면 이제 보죠. 예. 제 관심 종목들. 예. 한눈에. 속도로. 유난히 치고 올라가는 애들이 있어요. 예. 갑자기 쭉쭉쭉쭉. 예. 그럼 그 클릭을 해서 매도세가 많다. 매도세가 많다는 거는 오르겠다는 거예요. 아, 오히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 이제 올라서 파는데 위로 매도에 쫙 깔아놓으면 그건 네네. 지금 나 이제 오를게요라는 신호예요. 네. 그럼 살짝 단타로 들어가죠. 단타가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되는 단타? 1분이요? 야, 30초에서 1분? 아, 예. 거의 스캘핑이죠. 아니, 스캘핑? 역시 피지컬이 좋으셔서. 그렇게도 단타가, 그렇게 짧게 하는 게 단타인가요? 제가 주식과 게임을 한꺼번에. 단타라기보다. 스캘핑. 초단타. 게임과 주식을 한꺼번에 하는 그러니까 방법이네요. 피지컬로. 평생을 해오신 이 기술력이 또. 이게 예. 잠깐 늦잖아요. 예. 그 사이에 쭉쭉 올라가요. 빨리 먹고 빨리 나와야 돼. 아, 역시 이제 그 피지컬이 10대 20대 가는 게임에서는 조금 밀리기 때문에 네네. 그쪽 이제 자동 사냥 쪽으로 돌려놓으시고 네네. 주식 같은 건 보통 이제 40, 50대 그렇죠, 많이 하니까 예, 예. 피지컬에 밀리지 않죠. 그렇죠. 초단타를 노리죠. 초단타. 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즘 많이 버셨습니까? 네. 그러니까 초단타 승률은 좋은데 네. 보통 수수료 빼면 0.5%에서 1%를 승리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미 장기 투자에서 마이너스 18%, 20%라 예. 거기서 다 까먹고 있기 때문에 아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장기는 좀 안 맞고. 네. 예, 그러니까 장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 단타로 들어갔다가 너무 떨어져서 팔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래서 장기 투자지. 탈출을 못 하셨구나. 그 회사가 좋아서 네. 장기 투자가 아니에요. 아, 지금 거의 갇혀 계신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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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8개월째. 아. 네. 그, 결국에는. 구조위기 기다리시고. 손가락 속도가 못 따라갔네요. 이 하락하는 속도를. 세상에. 30초 1분으로 치는데도. 그리고 손절을 해야 되는데. 예.
자존심이 상해서 아 그쵸 손절을 안 했더니 네. 그때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 말을 자존심 이 말을 쓰어올리시면서 그쵸 아 그 지석진 씨랑 카페 투어하고 네컷 사진 찍는 아. 콘텐츠가 핫했는데 혹시 요즘 추천해 주실 만한 네컷 사진 포즈가 있으신가요? 아 근데 저 제가 트렌드가 워낙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 저도 뭐 한 2년 전 포즈라 네. 얘기를 해드릴 수가 없어요. 아 그런가요? 이미 올드한 거예요. 어. 그러면은 혹시 이미 콩순이는 올드 이건 콩순이는 이미 2년 제가 알던 게 콩순이거든요. 어. 네. 아, 업데이트된 스타일은 예, 없나요? 2년 전이지만 지금봐도 웃깁니다. 요즘 사진을 안 찍어서 아하 예. 예. 그럼 저희가 나중에 이따가 끝나고 고양이 아트? 고양이, 고양이 아트는 뭐예요? 아, 손을 고양이처럼 이렇게 하고 사트를 만드는 그런 건가요? 아니 그거는 아저씨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야, 아. 당했다. 아, 이걸 노리시고서 아, 아. 넉살 아저씨네 네. 이제. 어떻게? 예. 고양이 아트가 있어요. 예. 근데 이 쥐가 나서 못 하겠어요. 이게 쥐가 나요. 아 손이. 이게 네, 아실걸요? 고양이 아트 아시죠? 아, 지금 보시는데. 이분들도 아저씨들이 많아가지고. 아, 아저씨들이 예. 많아요? 예. 아, 팬층이 아저씨들이에요? 그렇죠. 대부분 뭐. 남자분들. 제 또래, 성재형 또래 네. 가능성은. 뉴스들도 많고. 네. 네. 아,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있긴 합니다. 네. 쥐가 났어. 쥐가 났어. 그럼 이따가 게임하고 끝날 때 저희가 엔딩으로 아, 한번 사진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쥐가 나다니 예. 세상에. 자, 그러면 2부에 아. 돌아와서 저희 마피아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어? 고양이 한번 쳐봐야겠다. 어떤 거? 호자 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귀? 이렇게 손가락으로 귀를 귀 만드는 거죠? 맞아. 아, 그거. 아, 요거. 그거. 와, 너무 어려운데? 어, 어려워. 아, 쥐가 날만하네. 아, 쥐가 날만하네, 형님. 그거. 이게 귀 만드는 게 힘들어. 작가님은 아이가 아닌데. 아이가 이상한 거라고 했잖아, 무슨. 강시 선생에 나오는 강시 조정환은 그 도사님이 하는 제스처 같은 걸 막 하고 계시잖아 뭐 이런 거. 내가 나루토 나루토 같은 거 하고 계시네 나루토인 줄 알았네. 아니 이게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 무슨 뿌리 막 같은 거. 네 이거 시작하겠습니다. 룰 설명 듣고 오셔야 돼요. 대성재텐 2부가 시작됐습니다. 일요일에 함께하고 계신 넉가지 마피아. 오늘은 무덤덤하고 슴슴한 로우텐션 개그로 MZ들을 사로잡은 개그맨 김수용 씨 그리고 술자리 작두 라이브로 배텐 멤버들을 사로잡은 힙합퍼 넉살 씨와 3인 마피아 게임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마피아 게임 룰을 설명해드리는데요. 유지혜 씨가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사고 보내주시면 맞히신 분들 중 뽑아서 랜덤 사람. 자, 그러면 지금부터 백화점 상품권이 걸린 넉가지 마피아 게임을 시작합니다. 오랜만에 3일이네요. 예. 한 방에 자,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 멋있게 끝내시네요. 뭔가 로우 텐션이시지만 네. 수바오님께서는 이제 게임에는 또 진심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네. 게임하면 또 도파민 그렇죠, 그렇죠. 도파민이 분비되면 네. 예 예능에선 분비 안 되는데 게임할 땐 분비되시고 네. 자 손으로 잘 가리시고 시민 말고 마피아에게만 단어 하나가 더 쓰여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토크 주제는 내가 만난 최악의 빌런입니다. 빌런. 빌런. 몇 분 생각나는 분이 있네요. 예. 빌런. 그러니까 최악의 사람을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사람 얘기하면 또 저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본인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셀프 빌런. 아, 스스로가 인생에서 빌런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어느 정도 되죠? 왜 뭐 그 먼저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만난 최악의 빌런. 나다. 이렇게 해. 하실 수 있나요? 아 오늘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 아 네. 조금 이따가
다음 차례 그럼. 넉살이 무슨 상관이야? 무슨 다이어트 중이라고 왜 얘기를 생각을 좀 빨리 아. 탄수화물이 안 들어오면 아, 오케이, 몸에 오케이. 이제 예, 빨리빨리 예. 이제 전환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저도, 예. 저도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이어트 중인데. 무슨 다이어트 중이에요? 술을 새벽 4시까지 마시고. 아니 뭐 위아래로 사람 훑어봐요. 네. 어디 다이어트가 필요한가 봤어요. 저는 그 공연 때 예. 있었죠. 아 네. 관객? 예 관객 중에 팬을 빌런으로 몰겠다? 무슨 일인지 드러나 보시죠. 예. 22살째쯤에 네. 어디 이제 시 공연 같은 작은 소규모 공연이었어요. 네네. 제가 그때 당시에 친구가 다니는 대학 동아리를 따라다니면서 공연을 같이 이제 껴서 했는데 그때 이제 낮에 조금 얼큰히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이제 저기 술 한잔 하시고 통을 들고 계세요 일단. 아 이미? 예 그리고 거의 할아버지세요. 아 뭔가 파지하고 계셨어요 술을. 예 그래서 막 예. 나가지고 막 춤을 추시다가 무대 앞까지 거의 뭐 저희 앞까지 왔어요. 근데 그때 당시 무대 단상이 좀 낮은 광장 같은 그런 무대였는데 예. 이제 급하셨는지 바지를 내리시고 그냥 뭐 발사해 버린 것인 거죠. 예. 아 무대가 진행되고 있고 관객이 잔뜩 있는데 그 사이 공간에서 앞에 나오셔서 춤을 추시다가 관객 그리고 그 이제 할아버님 저희 이렇게 무대 바로 아래서 하신 거예요? 거의 저희 저는 뭐 방향은 넉살 방향이었습니까? 관객 방향이었습니다. 아 근데 그래도 저 방향으로는 아니고 예. 관객과 이제 그 무대 사이 옆에 방향인 거죠. 예 근데 저는 거의 모든 워터밤이 된 거네요. 워터밤 진짜 저는 옐로우 워터밤 거의 모든 걸 다 본 정도로 가까이서 그래서 너무 웃겨서 아.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아니 이럴 수가 이것도 마이크 있는데 웃을 수도 없잖아요. 거의 웃었어요. 랩을 막 아 그래요? 웃으면 막 이러면서 했어요. 웃으면 한 패거리 되는 거잖아요. 뭐 작도로 치면 차야들 막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거의 이 정도로 그래서 너무 충격적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아 팀으로 받아줬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저희끼리 이제 공연했던 친구들끼리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런 하니까 그 예, 할아버님이 예. 굉장히 즐겨주신 건 좋은데 예, 예. 그렇다고 그렇게 사람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관객까지 사람은 그래도 뭐 몇십 명 됐겠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소변을 예, 결국 해버리신 게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어요. 예. 예. 장소가 어느 동네였습니까? 구 뭐 이렇게 도단위로 그 도단위로 보면 학교가 군포 쪽이었는데 예. 아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 아, 학교였어요. 그럼 학생들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대학교 종아리를 따라다니면서 예, 예. 조그마한 이제 공연 같은 거를 그 동아리에서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예, 예. 아마 시흥 아니면 군포 쪽 아니면은 그쪽이었던 것 같아요. 학교였으면 저도 뭐. 벌써 한 22이니까 한 15년 16년 전이라 근데 그 춤사위가 기억이 나요, 저는. 그분이 춤도 추셨어요? 춤을 췄다니까요, 처음에 나올 때는. 아. 그래서 되게 재밌게 제가 같이 리액션을 해주면서 공연을 한 거예요, 제가. 예, 예. 근데 그러다가 자꾸 옆으로 조금 빠지시더니 거기서 그냥, 아니?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야! 그리고 지금도 굉장히 생생합니다. 찢으셨네요. 정말. 근데 참 웃긴 게 그래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할아버님의 춤과 그 물줄기 같은 게 이제 생각이 납니다. 생생하죠. 그거. 연배는 뭐 대학교 뭐 대학교면 교수님 나이 아니요 그 교수님 나이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동네에 이제 뭐 축제가 작은 축제가 있으니까 신이 나셨는지 한 못해도 한 70 이상은 되지 않으셨을까. 외모가 70으로 보였지 20대일 수도 있어요. 무슨 아니에요. 아닙니다. 50년 차이를 어떻게 아무리 동안이어도 아니 머리를 아니에요. 이제 그 염색을 예, 탈색을 예. 해서 하얗게 아니, 잘못 본 거 아니에요? 아니 말도 안 돼. 20대인데? 왜냐면 일단 춤사위가 덩실덩실 스타일로 오시더라고요. 아, 예, 이렇게 덩실덩실 예. 꺾기 없었어요. 꺾기 전에 이 춤선 뭐죠? 네네. 절도 있으신데요? 갑자기 어떻게 이게 이제 80년대 로봇 춤 아니겠습니까? 방배동 카페거리에서 먹기던 갑자기 예 어쨌든 저는 이제 그 기억이 납니다. 사실 뭐 빌런이라고까지는 하기에는 좀 죄송스럽고 술이 예. 너무 취하셨으니까 처음에 즐겁다가 공연 때 그런 소변을 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예, 굉장히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분 어떻게 진행 요원이 이렇게 체포하셨나요 아니면 진행 요원도 없어요. 되게 조그만한 공연 무대도 사실 무대라고 보기도 애매한. 그런 소규모 공연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물줄기 끊길 때까지 그분은 계속 하신 거예요? 끌려나간 게 아니라
일단은 뭐 시작되셨으니까 끝까지 가야 하니까 중간에 끊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다 배출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나서도 제 기억에 뒤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떻게 적당히 하고 다시 앞에서 춤추시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도 방송이 아니어서 다행이지. 방송이었으면 큰일 났죠. 아, 방송에서 누군가 제지를 했겠죠. 예전에 방송에 AD가 뛰어가서 생방에서 그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큰 난리가 났었죠. 옛날에 그렇죠. 예, 음악 방송에서 예. 가요사의 한 큰 예, 예. 잘못된 핵을 그은 사건이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 이랬으면 괜히 넉살 씨도 덩달아서. 아, 제가 넉살 씨가 노래할 때 그랬으면 넉살 씨한테도 피해. 아니 근데 그 제가 저 랩만 했지 제가 랩하다가 한 게 아닌데. 그래도 덩달아 날아갈 수 있었어요. 같은 무대를 꾸몄다는. 그렇죠. 같은 무대 콜라보레이션. 야 이거 위험하구나 이거. 왜냐면 한순간에 날아기예요. 예, 왜냐면 그 호응을 해주고 막 이렇게 같이 해줬다면서요. 그렇죠. 같이 저는 이제 신나니까 즐기시길래. 예, 그 사람은 왜 달아오르게 했냐. 너 한패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봐도 한패죠. 네. 아 이게 위험한 행동이었구나. 되게. 넉살 사건이 될 뻔했네. 방송이 아니었기 다행이죠. 그렇군요. 아 세상에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났죠. 예. 시흥 넉살 사건. 이게 한 획을 돌 뻔했어. 아, 그쵸. 네네. 아, 큰일 날 뻔했네, 생각해보니. 야, 이거 떨리네, 떨려, 지금 생각만 해도. 그쵸. 큰일 날 뻔했어. 큰일 날 뻔했네요. 네. 예. 아하. 넉살의 워터밤. 와, 이거 시흥 넉살 워터밤. 아니, 나는 웬만 했을 뿐인데. 예. 예. 하하. 예. 그러면, 수드래곤님께서 혹시 네. 내가 만난 최악의 빌런 이제 정리가 되셨습니까? 네네. 예. 해볼까요? 본인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빌런 찾으셨군요. 빌런인데 예. 얼굴은 몰라요. 얼굴 없는 빌런? 예. 네. 온라인인가요? 전화상으로. 아. 희극인실의 막내들이 이제 전화를 받아요. 예. 코미디언실. 네네. 그럼 이제 제가 막내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전화가 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뭐 희극인실입니다. 코미디언실입니다. 예. 거기 이마룡 있나? 아니 지금 안 계십니다. 다른 이름을 대요. 예. 김한국이 있나? 아니 지금 안 계시는데요. 아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팬이야. 네? 뭐라고요? 팬이라고. 그때는 전화가 뭐 누가 발신 번호도 안 찍힐 때예요. 그렇죠. 90년대니까. 아 그렇죠. 끊고 있으면 또 이따 전화가 와요. 네. 여보세요? 누구 있나? 그 사람이에요. 아 팬인데. 장난이죠 약간. 약간 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상한 하여튼 뭐 별 이상한 사람이 많았어요. 약간 어르신 목소리인가요? 한 3, 40대 목소리예요. 그 당시에 저는, 근데 어르신 20대였죠. 예, 그 당시엔 좀 더 어르신 느낌이 나셨겠죠. 네. 그래서 하도 전화 끊어먹고 하니까 저도 약간 짜증이 나서. 네. 여보세요. 쌈장 출신. 자꾸 장난 전화 하지 마요. 예. 너 누구야 그러더라고요. 나 왜? 내가 반말을 했죠. 그렇지 반말하시니까. 너 개그맨이야? 그러더라고. 그래 개그맨이다. 세게 갔네. 이름 뭐야? 그러더라고. 예. 아, 몰라도 돼. 그리고 그 사람이 힌트를 다워. 성만 알려줘. 아 맞춰보고 싶구나. 네. 예. 김이다. 김? 아 누굴까? 막 그러면서 막 혼자 막. 막 얘기를 해요. 와, 나 희극인실 다 팬인데 김씨 누구지? 아, 힘들다. 김한국 아니라 그랬고 제 이름은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신인이니까. 혹시 빌런 포인트가 거기인가요? 네, 거기입니다. 네, 제 이름이 안 나와서 빌런입니다. 못 맞췄구나 형님을. 네. 빌런이네. 맞췄으면 제가 치킨 쿠폰 줄라 그래. 치킨 쿠폰을 그때 당시에 잊지도 않았죠. 예. 치킨 쿠폰이. 옛날 통닭 배달. 예. 네네. 눈물의 스무고개. 네. 아무튼 뭐 힌트를 그런 장난 전화했던 그 빌런이 생각이 납니다. 네. 힌트를 다. 그렇구나. 네. 희극인실에 장난 전화하던 어떤 모 팬. 지금 그러면 그게 한 2, 30년 지난 건가요? 30년이 지났죠. 와, 지금 30년. 제 기억에 92년이었던 것 같아요. 딱 30년, 32년 지났네요. 네, 92년. 야, 그럼 뭐 지금 완전 노인이시겠네요. 그렇죠. 어르신이시겠네요. 그 당시에 좀 나이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네, 그렇겠죠. 아, 근데 목소리만 조금 올드하고 또 아까 그 형님이 그 예. 제가 말했던 빌런 할아버지가
젊은이일 수도 있다. 예. 아까 그분도 좀 어린 친구일지도 몰라요. 약간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나이든 목소리일 뿐인 거지. 성대모사 잘하는 고등학생. 뭐. 그래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누구 있나? 누구 있나? 배성재. 배성재 있나? 배성재 있나? 김씨 누구야? 힌트를 다. 김씨. 아, 그럴 수 있네. 그러니까요. 야, 빌런이. 그럴 수 있네. 빌런이 이제 넉살 정도 나일 수도 있겠네. 그러니까요. 완전 애기가. 근데 이제 애기 한 뭐 초등학교 예. 13살쯤 된 애가. 92년이면 딱 제가 변성기 왔을 때 뭐 그때. 성재형일 뭐,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러네요. 배성재 씨군요. 빌런이, 빌런이 옆에 있었어. 잡았다요. 예. 잡았어요. 아, 근데 여기에 또 짜릿함을 느끼시는 거가 약간 그 익명의 뭔가 빌런. 그 게임할 때 만나는 그런 빌런을 상대하는 것처럼.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게임할 때 정말 많죠, 빌런들. 아, 그렇죠. 뭐, 진짜 사기꾼들 많아요. 게임 내에서. 뭐 무기 훔쳐가는 놈 무기를 훔쳐가는 건 진짜. 살짝 빌려달라 그랬다가 먹고 이제 로그아웃 하죠. 왜 왜 빌려주셨어요? 친한 사이겠죠 뭐. 한 달 동안 따라다녔어요 저도. 이거 봐. 이미 친해져서 네. 이 사기꾼들의 물밑작업은 반쯤 면식범이네요 사실상. 그렇죠. 한 달을 따라다니면서 무기 좀 형 한번 차볼게요 차는 순간 스르륵. 한 달을 준비해서 이건 렉이야. 야. 내 스스로 이건 렉이야. 돌아와 렉. 먹튀가 아닐 거야. 아, 돌아오겠지. 돌아와도 제발 렉이라고 말해줘. 한 달 동안 공사친 거네요. 네. 진짜 무서워 이게. 진짜 어린 사기꾼들. 네네. 야. 이건 렉이야. 이거는 8년 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예. 아직도 원한이 깊으시니까. 아, 저는 뭐 살면서 빌런을 그렇게 만나지 않고 더군다나 그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빌런을 만난 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아, 게스트 중에 빌런이 없었나요? 게스트 중엔 많죠. 지금도 제 눈앞에 있고 네. 예. 넉살도 예, 빌런이긴 한데 아하. 아 저는 저 얘기하는 줄 알고 아이 수바오 형님이 어떻게 빌런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하나? 그게 누군데요? 힌트 좀 줘봐요. 힌트를 줘. 김씨. 잠깐만 김씨. 저는 이 씨인데. 본명이 본명은 김씨? 뭐 이러면. 아 그렇습니다. 저는 뭐 빌런이 그냥 살면서 만난 빌런들 뭐 이 정도밖에 생각 못할 것 같은데. 아니 뭐 형도 사기 당하거나. 사기는 아닌데 제가 네. 은근히 접촉 사고를 좀 많이 냈어요. 운전하다가. 아 운전 좋아한다면서? 아 운전을 좋아하는데 네. 이제 아, 가끔 운전 빌런들. 운전을 또 너무 잘하다 보니까. 아. 근데 접촉 사고라는 게 진짜 꿍 막은 느낌보다는 이제 톡인데 거의 100% 눕습니다. 맞아요. 네, 100% 톡인데 목, 네. 일단 목 잡고 톡인데 이거는 봤나 싶을 정도인데 정말 목 잡고 무조건 너무하다. 누워서 일단 어떻게든 근데 이제 보험이 있을 때는 보험이 어떻게든 커버해서 그냥 그쪽에 뭐 이제 병원 치료 받는다거나 뭐 하면 그렇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냥 수가만 올라가면 되는데 보험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보험을 못 들고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예전에. 어? 군대 가기 전에. 그때는 보험이 네. 왜 안 되죠? 면허는 있는데, 네. 이제 제 차가 없으니까, 보험을 미처 제가 든 게 없어가지고. 그러면은 그냥 집에 이제 네. 부모님 차가, 부모님 보험으로 돼 있는 차를 운전하고. 그거는 이제 제 보험 범위를 넓혀놨는데, 네. 이제 제가 여자친구 차를 그때 몰다가. 아. 예. 그때 사고를 내가지고. 거짓말이네. 뭐가 거짓말이야? 여자친구가 없는데 어떻게 여자친구 차까지 있습니까? 그때 있었어요. 네. 그래요. 예. 네. 그래가지고 운전을 제가 가르쳐 준답시고, 그걸 몰고 이렇게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분이 이제 완전 들어놓았는데 보험 적용이 여자친구가 들어놓았다고 여자친구 말고 여자친구 아 그거까지 됐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야 배성재 병원비 내놔. 아 나는 뱀을 만난다. 아, 여자친구가 뱀이었어. 라디오에서 돼? 아니 라디오에서 아닙니다. 예. 아 이거 사기꾼 천지네 이거 세상에. 아니 예, 그래가지고 앞차가 이제 트럭이었는데, 네. 약간 누워가지고 저희 광흥창 쪽에 가면,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병원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막 과일 사들고 꽃 사들고 합의를 받아달라고 했는데 절대 현관을 열어주지 않아요. 예, 그러다가 보험사가 이제 그 뭐지 무슨 뭐 기본 보험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걸로 합의를 보고 저랑 이제 합의를 봤을 때 한 거의 300인가 500. 아이고. 20여 년 전인데. 20여 년 전 맞나? 2000년이니까 2000년.
아니 그 돈이 어디 있어? 형 그때 일을 막 부모님이 주셨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군대 가기 직전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 200, 한 300이면은 지금 큰 돈이에요. 네. 뭐 수리비 두 배로만 쳐도 네. 한 6,700 된다는 소리인데 수리비가 200이고 뭐 그분 합의금이 300이었는데 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거의 500 정도로 그러면 1,000만 원 돈 된 거예요 지금은? 지금 따지면. 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체감이 그렇죠. 그때 네. 정말 와 막 정신이 타격이 컸어요. 예. 차를 한 대 중고차 웬만한 걸 뽑았겠는데요. 그렇죠. 그 돈이면. 그거 이제 전형적인 용달차였는데. 진짜 보험 없이 사고 나는 건 정말 생각도 하기 싫은 정말 지옥 중의 네. 지옥이죠 사실. 그리고 그때 제가 합의를 보러 막 다니고 이랬던 그 지옥 같은 느낌. 군대 가기 직전에. 예.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야, 이건 좀 의심이 되는데요. 뭐가 의심이 돼요. 예. 저는 여자친구는 안 다쳤나요? 안 다쳤어요. 아니면 정말 그렇게 크게 부딪히지 않아서. 콩콩. 저희 차에 있는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그때 당시 대신에 여자친구 부모님을 경찰서에서 인사드렸죠. 아,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 여자친구분의 차는 아니 그 아버님 차였어요. 아이고. 기종이 기존이 그 예. 아방 아 예 아 예. 진짜 그때 당시나 예. XD라고 아, 예. 그렇지, 그렇지. 그때 당시 최신 차였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예. 아, 여자친구가 뭐 차를 바꿔달라고 그런 뭐 그런 건 없었나요? 없었습니다. 예. 착한 거기까지는 없었습니다. 착한 친구. 예. 그렇습니다. 어, 너무 디테일한 또 일반인 그 사연으로 갔습니다. 예, 근데 너무 무서운 게 댓글 다시는 분들 역시 연배가 예. 상상이 돼요. 다 그 차를 알고 있어요. XD는 꽤 예. 유명한 지금 차였습니다. 아, 그 구아땡 이거 지금 아방하면 그거니까 예. 예,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예. 젊은 분들은 없네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성재 형이 조금 좀 의심이 됩니다. 제가 어딜 봐서 지금 장군차, 이 진정성 있는 장군차 운전병까지 한 사람이 접촉사고를 자주 냈다? 운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 그러니까 접촉사고가 약간 살짝 닿는 정도고 여자친구 있다는 것부터가 모든 것이 허황된 아니 뭐 봅니다. 아 2000년이라고 2000년 네. 20대 초반일 때예요. 아니 뭐 그때는 이, 뭐 그때는 이슬람 법이 있는데 아 그때도 이 얼굴인데 어차피 어차피 바뀌는 건 없어요. 20대부터 아, 그냥 늙어갈 뿐이에요. 마피아 게임 중이죠? 네 그럼요. 네. 잠깐 잊고 있었어요. 저희 진정성 있는 스토리에 빠지셔가지고 그렇죠? 맞아요. 예 잠깐만 그 마피아는 네. 그 특별한 그 단어를 얘기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지시어가 예. 있죠. 예. 어, 그걸 언제까지 얘기해야 되죠? 지금 예 저희가 딱 지목하기 전까지만 얘기하면 됩니다. 게임 시작해서 1차 지목 전까지만 얘기하시면 됩니다. 빨리 해야 되는데. 왜 혹시 놓치신 게 있나요? 저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혹시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아 형님 근데 진짜 예, 어 근데 쌈장의 포스가 있어가지고 진짜 별로예요 저는. 이상해요. 그냥 의심만 되고 네. 뭐 형님이 저 심리전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역설 씨죠? 미안해. 아니 말을 또 더듬어서 그래. 마피아는 마피아 마피히아는 뭐예요? 마피히아 히어 뇌 들어가 마피히아가 뭐예요? 예예 예. 약간 굴려준 거죠. 아 마피히아 외국말인가? 어. 네네 그렇죠. 예. 마피아세요? 아닙니다 저는. 그럼 배성재 씨 마피아? 아 전 시민입니다. 예. 형님 마피아세요? 아니요. 답이 너무 늦죠. 너무 늦죠. 원래 텐션이 좀 낮으시기 예, 때문에. 예. 예. 아 마피야. 마피야. 아 근데 오늘 단어를 얘기하신 게 없어가지고. 저는 성재 형 같은데요, 그냥. 아니 저는 아닙니다. 아니 모든 얘기가 조금 열받게도 여자친구로 시작한다는 게 얘기의 시작이. 아 예전엔 저도 인기가 많았다. 저는 제가 누누이 얘기하셨습니다. 예. 저는. 끊기지 않았다. 아, 예. 그 짧은 끊기지 않았다를 또 끊기지 않았다. 않았다를 할까 끊기지 않았다를 할까다. 예. 오, 그 몇 살부터 안 끊긴 거예요? 몇 살부터 안 끊긴? 20살부터? 예, 20살부터. 그럼 끊긴 거는? 예? 언제 끊겼어요? 아, 그거는 또 뭐 N 년? 아, 예. 이거 봐. 뭐가 웃거워요? 그냥 다 거짓말인데 뭐. 뭐 거짓말이야? 그 끈이란 게 없는 거지. 예? 이어지고 끊어지고가 없는 건데. 마피아는 거짓말을 해요? 마피아는 거짓말을 하죠. 할 수도 있죠. 예. 안 할 수도 있고. 예. 눈이 좋게 지시어가 진짜 스토리에 예. 껴넣을 수도 있죠. 그렇게 될 수 예. 있습니다. 스토리. 형님 혹시 지금 소화를 못 하셔가지고 지시어 얘기 못 하셨죠 지금? 네. 없으니까 일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예. 지금 심리전을 이제 시작하신 거죠? 진짜 마피아세요 혹시? 죄송한데 오늘 아니요. 푸바오랑 마피아는 것 같은 느낌인데 하나를 정하세요. 예. 근데
이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라디오에서? 심리전을 좀 하는 건데. 이거 형탁이 형님, 심형탁이 형님 이후에 또 한 분 나타나셨다. 예. 근본적 의문. 왜 토크나 하지? 이게 뭡니까라는. 왕 게임을 하세요. 왕 게임을 하려고요? 뭘 시키시고 싶으세요 넉살한테? 넉살한테 지금 당장 뭘 시키신다? 네. 넉살한테요? 예. 나가서 치킨 좀 사와. 아, 뭐 힙합퍼와 랩사의 어떤 그런 느낌 전혀 없이 그냥 나갔어. 인간 심부름꾼으로 나갔어. 치킨 좀 사와. 아, 시킬 게 많은데. 아, 진짜. 전문성은 전혀 그 갖다 주고. 아니 뭐 웃기고 자식보다 그냥 진심을 말하신 거지. 닭이 먹고 싶으신지. 예. 야, 나가서 치킨 좀 사와. 아, 요즘 배달 앱으로 그냥 주문해서 여기까지 갖고 올 수가 있는데. 나가서 게임의, 사오라. 게임의 룰이기 때문에 뭐든 시킬 수 있죠. 야, 치킨 사오는 게 힘들어요? 아니면 닭도 부르는 게 힘들어요? 아무래도 치킨을 사오는 게. 그렇죠. 그럼 닭도를 부를까요? 아니, 왜 닭도를 그렇다고 불러요? 닭도를 타면 어때요? 닭도를 탄다. 아, 넉살이. 예, 라디오 생방에 보이는 라디오에서 작두를 타는 거죠. 이게 넉살이 갖고 있는 마지막 그 현금화 카드거든요. 작두를 타면서 작두를 제가 그 칼 위를 맨발로 올라간다고요. 예, 그게 이제 그래서 만약에 상처가 나면 뭐 마피하고 상처가 나면 베텐에서 예. 어느 정도 보상 산재를 산재로 합의금을 제가 제가 근데 왜 맨발로 칼 위에 왜 올라가? 제가 진짜 뭐 무당도 아니고 신 내렸어요? 아닌데 왜 제가 상처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게 뭐 질문이 무슨 뭐 이게 아니, 뭐야? 시효 형님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예. 아니 무슨 경우의 수로 가시니까 큰일 나죠. 저 반토막 나요. 곰 발바닥일 수도 있으니까. 특수부대 출신. 아 그죠. 수색대 출신입니다. 수색대. 예, 예. 예. 그렇죠. 여기 공수마크. 민정경찰 맞아요. 공수마크 들고. 아, 근데 지금 너무 갑자기 넉살 아껴놓고 있는 공연입니다. 아니 곰발바닥 곰 아니 곰발바닥을 갑자기 왜 하신 거예요? 곰발바닥이 제가 곰이니까요. 게임을 별로 하고 싶지 않으시죠? 지루하시죠 이제? 예. 아니요. 맞아요. 넉살이 마피아입니다. 이 게임에 흥미를 잃으신 것 같아요. 넉살이 마피아예요. 넉살이에요? 네? 넉살이에요? 네. 왜 넉살 단어가 뭐 나온 것 같으세요? 넉살이요? 예. 그 방뇨를 했다는. 방뇨가 빌런이 예. 왜 방뇨를 해요? 조금 사실 믿기 힘든 스토리긴 해요. 아 진짜입니다. 무대에서 방뇨를 하기 힘들어요. 아 무대에서는 아니고요. 그런데 마피아 지금 자동사냥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기차를 돌려놓으신 것 같은데? 돌려놓으신 것 같은데? 네. 제가 뭐 그렇게 지금 너무 생략이 많아서 버프를 못 받았어요. 그냥 뭐 넉살해요. 아니 제가 무슨 제가 무대 위에서 방뇨한 것 같이 얘기하시면 어떡해요. 너무 생략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넉살 씨가 무대에서 방뇨를 몇 번 했어요? 아니,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무대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있을 수도 있죠. 아, 또 갑자기. 제가 보기에 다크서클이 좀 내려오신 것 같으니까. 예. 이제 지목을 할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요? 예. 예. 소신투표로? 이거 단번에 끝나요, 형님. 저 아니에요. 근데 이미 분량은 충분히 나왔어요. 예. 오늘 쓸 게 있어요. 아, 분량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걷어내야 될 것 같은데. 자, 가보겠습니다. 마피아 자동사냥. 최초로. 지목하면서 이름을 외치시면 됩니다. 곰발바닥을 왜 하신 거예요? 제가 곰이니까요. 이게 뭐야? 이게 뭡니까 진짜? 예, 돌려놓으신 거예요 지금. 마피아 감독모드. 감독모드. 예. 자, 이름을 외치면서 가리키시면 됩니다. 예. 하나 둘 셋! 넉살! 어? 왜 저를 갑자기 가리키셨어요? 자동사냥? 네? 왜 저를 가리키셨어요? 네. 아니래잖아요. 아, 넉살을 아니, 내가 아까 마피아 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아니, 넉살을 왜 저를 가리키신 거예요? 저는 그냥 애시당초 이상했어요. 지금 네. 자동으로 대충 엔딩 보시려고. 마피아가 너무 여유 있게 보였어요. 아하. 내가 마피아라는 걸 숨기는 거죠. 연기다. 아니 시민이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네? 시민이 당연히 마피아처럼 안 보이지 않습니까? 마피아처럼 안 보이지만 시민인 척 하는 거죠. 아, 그 느낌이 났다. 날카로워. 자동사냥으로. 박범 형도 예. 이렇게 갑자기 그냥 마지막에 바꾸고 이랬는데
코미디언 분들이 약간 결국에 마음대로 하시는 경향이 있어요. 어, 네. 코미디언 분들이 기본적으로 그 마피아 게임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포크로 재밌게 맞아, 하고 싶은데 맞아. 갑자기 마피아 가니까 뭔가 코미디사들이 예. 좀 그런 경향이 있죠. 그쵸, 코미디사. 희극사들이. 예. 개사. 아, 근데 개사. 아까 예, 얘기 좋았는데 개사. 너무 웃겼어요. 예. 예. 안녕하세요. 어. 개사입니다. 랩사와 개사. 네. 예. 힌트를 다오. 어, 그러니까 뭔가 그 주제 토크할 때 썰 푸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아, 더 듣고 싶어. 나머지는 다 자동사냥. 그럼 배성재 씨가 마피아면 무슨 상품이 있어요? 있죠, 있죠. 저는 상품권. 예, 그리고 두 분이 마피아를 한 번에 맞추셔도 상품권이 상품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못 맞추면은 없습니다. 예, 오늘 세 명이기 때문에 한 방에 끝납니다. 맞히면 시민이 아니면 못 맞히면 네. 마피아가 가져가는 게임. 중간이 없, 치킨이 없습니다. 오. 상품권의 가격은 요 정도. 네. 예, 다섯 개. 예. 근데 오늘 그 이것도 올려야 돼요. 아, 돈으로? 네? 돈으로. 최소 오는 이제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렇죠. 라디오 출연료가 정체돼 있어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예. 어, 이거 좋은 방법이네요. 그죠? 마피아 누군지 지금 여기 다 무책임하게 무지성으로 난사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한 1분 전에 넉살이라 그랬다가 5분 뒤에는 김수용 씨라 그랬다가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한 명 찍어서 한 다음에 그분들 거를 마친 분들 걸로 쫙 몰아가는 거죠. 아하. 마피아 상금을 돈을 받아가지고. 나쁘지 않다. 예. 괜찮죠. 책임감 있게 지목하자. 네. 자, 그러면 어쨌든 제가 지목됐는데 광고 듣고 와서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아닌데. 아, 대기실 얘기가 너무 웃긴데요. 이런 썰이 얼마나 많으실까 형한테. 진짜 옛날에 아나운스 팀도 직접적인 전화들이 많이 와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누구 바꿔주세요. 아니 근데 그게 그 대기실에 전화가 그냥 내선이 아니고 바깥에서도 전화가 오는 거구나. 희극인실 번호 그때 뭐 찾으면 찾으니까. 그 예를 들어 뭐 KBS에 걸어서 네. 희극인실이요? 그러면 교환이 연결해주니. 아, 맞아. 그냥 아무나 연결하면 안 되는데 아무나 연결하면 돼요. 그냥. 지금도 올걸요? 아나운스 TV에는? 그래서 대표 전화로 1111 오면 이제 근무한 사람이 받아가지고 방금 뉴스 한 사람 표정이 왜 그래요? 그냥 뭐 확인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아니 지금도 그런 전화를 받는다고? 아니 내가 퇴직하기 네. 전에도 받았으니까. 몇 년 전이잖아요. 3년 전. 야. 지금도 왜냐면 대표 번호 연결돼 있을 테니까. 그리고 누구 바꿔달라고. 누구 자리에 있어요? 여자 아나운서. 있어도 아니 그걸 아나운서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저기 어디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부서 행정직원이 받을 때가 있는데 행정직원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고 그분이 이제 퇴근하면 야근할 때 내가 받아야 되니까 야근하면서. 아, 배텐 대기하면서. 충격적이다. 좋습니다. 왜 눈을 감고 뉴스에 배성재인가? 광고도 보셨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너까지 마피아 3인 마피아 게임을 오랜만에 해봤습니다. 아, 김수용 선배님과 넉살 씨와 함께 해봤는데 제가 지목당했어요. 네. 아무래도 지금 수바오께서는 게임의 흥미를 잃으셨습니다. 네, 이제 슬 마무리해라. 나랑 안 맞는 게임이다. 아니에요. 마무리해라. 아니에요? 진짜 손에 땀을 쥐고 있어. 쩍쩍 갈라질 것 같은데 무슨 손에 땀을 그건 그냥 어디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자꾸 쥐도 나고 땀까지 흘리는 거 예. 계속 하고 싶어요. 와, 알겠습니다. 자, 30분 더 연장하죠. 마피아 역시 수드래곤과 함께하려면 초단타로 해야 됩니다. 최대한 오늘 그렇지, 토크를 길게 하고 그렇지 그렇지. 자, 저의 정체를 밝히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 형이지. 참, 설마 아닙니다. 수용 형님은 아닐 거예요. 저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그렇지! 아, 이거 어떻게 알았지? 제가 촉이 있죠. 무슨 촉이에요? 아니, 지시어가 뭡니까? 촉. 현관입니다. 현관. 현관? 네네네. 아니, 그냥 현관. 언제 때? 아까 합의 보러 갈 때 현관을 열어주진 않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 자연스럽네. 근데 아, 어렵다. 사실이야 다. 팩트 썰입니다. 현관만 썼을 뿐입니다. 네. 여친 뻥 아니냐고. 아니, 현관은 찾을 수가 없다.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그냥 여자친구가 좀 쎄했어요. 뭘 쎄요, 쎄하게. 그냥 거기서 거짓말을 하지, 그냥. 제 차로, 부모님 차로, 그냥. 보험 없는 부모님 차 있으면. 내 차로 그랬다? 깜빡 넘어갔을 텐데. 아, 그럴 수도 있겠네. 내가 네. 차 운전 혼자 연습하다가 그랬다. 여자친구가 의심스러운 거야. 아, 워낙 이제 실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주변 얘기를 끌어들였네요. 예. 아무튼, 두 분 축하드리고.
김수영 씨 오랜만에 8년 만에 오셨는데 지금 너무 재밌다가 갑자기 마피하면서 예. 텐션이 훅 떨어지셨어요. 괜찮으신 거죠? 텐션이 원래 떨어지긴 하지만 더 떨어지셨어요. 저는 오늘 매니저랑 예. 마피아 게임하면서 갈 거예요. 둘이서요? 둘이. 한 명은 마피아가 확실하잖아요. 이 마피아는 불가능하잖아요. 아니라고 우겨야죠. 그냥 둘이서 둘 중에 한 명이 방구 꼈는데 내가 안 꼈어라고 하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억지, 억지 마피아. 아, 어거지로. 네네. 야, 알겠습니다. 2인 마피아. 네. 자, 오늘 배태 오랜만에 오셨는데 어떠셨습니까? 확실히 그 배성재 씨가 예예. 예. 예, 그 배성재 씨만의 그 기운이 있어요. 아, 기운이 있어요. 네. 뭐랄까, 막 속된 말로 나대지도 않으면서 뭐 이상한 멘트를 해도 그걸 살살 잘 이렇게 녹여주는. 예, 예. 매력 있는 분이에요. 와, 평점을 받으니까 너무 기분 좋네요. 평가를 받으니까 좋은 평으로 또 그러니까. 네. 그 넉살 씨도 예. 그 사실 뭐 저랑 친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한 번 봤을 뿐인데도 이렇게 옆에서 굉장히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깔깔이 느낌으로. 네. 깔사. 네. 깔사. 깔사. 정말 그 군대 깔깔이 같은 따뜻한. 아, 군대 깔깔이도 되고. 이야, 중위적. 와, 역시 한수 이렇게 또 배웁니다. 아무리가 기가 막히네. 예. 야, 너무 따뜻한 덕담까지 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8년 주기는 너무 길니까 좀 더 주기 짧게 배텐에 가끔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텐션 너무 높지 않게 준비해 놓고 있겠습니다. 예. 역시 너무 재밌어요. 역시. 그러니까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누구 뭐 펑크 났을 때? 아, 그렇게 저희는 모실 수 없어요. 게스트가 펑크 났을 때 연락 주세요. 저희는 신계 게스트이기 때문에 미리 또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작가가 좀 무리하니까 혹시 당일 연락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혹시나. 아우, 무례하게 짝이 없죠.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조언해 주신 대로 돈이나 이런 것들 한번 추진하고 경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자, 넉사 씨 다음 주에 봬요. 예. 여러분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런 날은 정말 마피아가 아니라 그냥 얘기를 해야 된다고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아, 그래도 토크 일부러 좀 길게 갔어요. 네. 근데 중간에 놔버리실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 여기가 어디야 같은 그치. 표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왜 이거 어디죠 여기가? 왜 하는 거예요? 끝난 다음에 물어보시지. 아, 안 끝났는데 왜 하는 거예요? 형님 이후에 또 근원적인 네. 질문을. 그쵸. 우리 전화 인터뷰하면 안 되냐고 했잖아요. 전화 인터뷰. 우리 이거 말고 전화 인터뷰하면 안 돼요? 아, 예쁜 신발 신고 왔네. 예쁜. 네. 아, 편하게 또 사진 하나 예. 찍을까요? 아, 형님 키가 진짜 크시네요. 아, 성주 형보다 높. 고양이 하트 배운 거? 하트를 하고 뒤로 귀를 이렇게 이거지? 네. 전갈 아닙니까 형님? 뭔가 좀 독이 있는 곤충 같은데. 빨리 진아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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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상품권 땄다는 의미로 저희가 예. 출연료 보정 차원에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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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신발이 바닥이랑 똑같은 재질이에요. 맨발 왜 보여? 뭐야? 공중에 떠 있다. 어이 슬릭백을 위한 슬릭백. 아니 어떻게 원래 이렇게 사실 한 장만 이거 하나 찍어드려. 이거 뭐야? 뭐야? 아니 원래 뜯어다가 아니 이렇게까지 똑같은 싶다. 이때 뭐? 너 구분이 안 돼. 이게 뭐야? 뭐래?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죠 형님. 예. 아, 웃겨. 어이 신발이 고개 숙여 인사드리는데 아니 이 신발이 핸드폰 카메라로는 아예 구분이 안 돼요. 와, 깜짝 놀랐네. 역시 구이금 드려야 되는데